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인격화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 하나님이다. 그 뜻은 어떤 뜻인데? 그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그 뜻은 사랑이죠. 사랑 중에도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거는 안 잊어버려야죠. 그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다.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성경 원어로는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진리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진리.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아무렇게나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 굴러가고, 어떤 모든 것에 뭐가 있는 거다? 어떤 진정한 이치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 진리,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게 진리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진리요,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선생님도 불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만, 제가 공부한 불교는 불교 하나님 있어요. 저는 절대 불교를 그냥 무슨 지금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불교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 제가 일부 강의 중에서 자아가 지난번에 안 한 자아가 해탈을 해서 뭐가 된다? 진화가 된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던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결국 참나가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상구가 대학교 때 죽을라 그랬다. 그건 이상구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었고, 그 당시에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뭐, 모든 사람이 둘러보면 다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해봐. 먹고, 자고, 싸고, 또뭐 하노? 싸고, 또? 예, 역시, 어느 대답이 이겁니다. 먹고 자고 싸고 또뭐 하냐 그랬더니 또 먹고 자고 싸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뭐 놀고 일하고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헉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는 아니다? 그게 인생의 진실은 아니다. 그 인생에서 진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실,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놀고 늙고 화내고 그러다가 뭐예요?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그 사실이에요.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실에서 빠진 게 있어. 뭐예요? 진리가 빠졌어. 그런 인생에는 아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또뭘 하지 않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찾지 않아. 사랑한다 캐봐야 전부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은 결국 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화내고 실망하고 그렇죠. 화를 내고 그렇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이면 미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네. 아무리 미운 짓 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는 사랑이 없고 무조건적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따라서 뭐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바로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이거 같은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건적 사랑은 그건 하나님의 아니야. 그거는 생명도 아니야. 그것은 진리도 아니야. 그래서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은 진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이거를 뭐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게 예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랑이
사랑은 형태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에도 안 보여. 너무나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무선적이요. 추상적이지. 그렇죠? 추상적이야. 그 추상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곧 진리가 무엇으로 왔다? 인간으로 왔다. 제가 무신론을 주장한 가장 큰 원인이 옛날에 무신론을 주장한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 이제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선적으로 계시는 분인데, 추상적으로 계시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계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되냐. 웃기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 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면, 그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뭐요? 아니고, 그저 그 당시 이 세상에 인간, 태어났던 한 인간, 석가모니 같은 인간, 공자 선생님 같은 인간이었지. 그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진리시지. 그래서 진리가 있다 그러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이다. 그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제가 주장했던 무신론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이 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렇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예요? 딱 마음속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없는 것 같아. 뭐, 난 뭐, 잘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 뭐.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 카이 뭐 있는 거겠지 뭐. 이래서 왜 하나님 있으면 왜 있냐, 왜 없냐를 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변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문제가 왜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이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을 딱 결정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것이 유전자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뭐, 난 모르겠다, 없다, 뭐, 없다, 그런 게뭐 있겠냐. 이래가지고 자꾸 오래 살면, 나이가 50이 지나기 시작하면, 공자 선생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50이면 지 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지는 뭐요? 알지자요. 천명, 하늘이 나에게 주는 그 명령을 깨닫는 나이다. 50이면 지천명이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쯤은 알아야지. 40이면 뭐라 그랬어요? 예? 40은 불혹의 나이다. 그랬습니다. 불혹은 뭐요? 혹하지 않는다. 무엇에 혹하지 않는다? 거짓에 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사사.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뭐예요? 내가 속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은 것을 알려면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보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지천명. 60이면? 아니야. 60이면 이순이라 그럽니다. 이순. 이는 무슨 이자 하면 귀가 귀 귀기야. 귀가 순해진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귀가 순해진다. 응? 아, 예, 좋아요. 예. 젊을 때는 지천명을 못했고, 불혹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뭐라 그러면 차이 귀에 거슬려. 그리고 속상해. 응. 그래서 화가 나고, 밉고, 이래서 자꾸 이 부정적, 응? 마음 상태가 참 많았어. 근데 이제, 40에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5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60이 되면 뭐요?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 공자 선생님의 사상은 인입니다. 인. 응? 인. 공자 선생님이 가르치게 인, 의, 예.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의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모를 때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고 늙으면 지천명도 못하고 불혹의 나이도 모르고 그래서 막 늙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요즘 한국에 나타나는 갑질하는 사람이 돼. 낮은 사람이라고 뭐예요? 막 함부로 예의를 모르는 사람.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명령,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혼을 내줘야 알겠냐?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 70은 뭐죠? 고희. 네. 고희 맞아요. 고희는 우리 박 선생님. 네? 어? 종심. 네? 그렇죠. 예, 네. 종심. 맞아. 어이, 조 선생, 종심. 예? 네? 인터넷 찾았어. 종심이 맞아. 예, 제가 고희가. 종심은 뭐냐고 하면, 70이 되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더라.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더라. 옛날에는 뭐예요? 맨날 조건적인 마음. 그렇죠? 조건적인 생각을 따라갔는데, 예, 불혹을 지나고, 이제 지천명하고, 이순이 되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 진정한 나, 참나를,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자비.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자비고, 불교에서는 큰 스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큰 대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도 뭐예요? 큰 자비가 있다. 그 큰 자비를 대자, 대비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비는 다분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야. 그런데 대자 대비는 하나님적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이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대는 어디서 왔냐면 대아, 이 대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대아가 불교에서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으로 변질된 거. 그렇게 저는 제가 공부한 바에 하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불교는 무신론 줄 알았는데, 불교가 무신론일 수가 없죠. 왜? 이 자비,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그러니 무신론일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 말씀이라는 이런 무선적인 것, 추상적인 이런 개념을 통틀어가지고 공이라고 그럽니다. 이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 공. 그래서 우주 공간 안에 뭐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래서 공,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공직시색이라고 그럽니다. 공이야말로 실제로 색이다. 색이다라는 말은 실존하는 거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권력, 부, 명예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보면 뭐예요? 허황한 거다. 그 없는 거를 우리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 얘기를 색을 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다? 공이다. 그 공 안에는 뭐가 있다? 예,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그 법화경 같은 걸 보면 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공은
무량광이요, 무량순이라. 광은 뭐예요? 무량광, 빛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뭐라 불러요? 빛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뭐예요? 빛이요. 그 빛이 인간으로 되어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공은 무량광이요, 무량순이라. 무량은 뭐예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량수,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공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실 삶 속에서 대자대비를, 즉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타나느리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대자대비를, 즉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여러분 유전자에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실제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움직여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을 치유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빛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저 기껏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는 게 뭐,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뭐, 나는 탤런트 누구를 사랑한다, 기껏 이거밖에 몰라. 알겠죠? 생명, 진리, 이런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아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공이 즉, 색이다. 이 말이 뭐예요? 공이야말로, 바로, 실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공즉시 색이라 그래요. 그 반대로, 반대말은 뭐예요?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색, 너희들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 그 부, 그 명예, 자존심,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지?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런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색,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공인이랴. 그때 공은 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적시 뻥, 공적시 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이 불교를, 깊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렇잖아요. 저는 석가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이 사람 뭐였어? 일국의 왕자였어. 왕위를 곧 물려받을 왕자가, 예? 갑자기.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이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 이 궁전 안에서는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럼 다 죽는 사람 밖에 나가서 죽어. 누구만 집에서 죽어요? 이제 왕족들만 죽는데. 아무도 죽은 일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석가가, 인간이 죽는구나. 그러면 죽을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또먹고 자고 싸고 또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흙으로 갚으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거는 너무 뭐요? 이건 뭔가 아닐 것 같아. 그게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석가가 왕이 세습도 포기하고, 내가 이,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리고 나갔어요.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배고프잖아. 그래서 어떻게 먹었어?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한 거예요. 구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빙신이라 그러고, 그런 모든 것을 당하면서 진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배고파 죽겠는데 구걸 해가지고 이제 저산 밑에 산에 야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깡패들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자기 구걸한 거 뭐요? 다 뺏어가면 그 나라 허기가 져가지고 죽어. 이러면서 이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석가에게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겠어? 하나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석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의라는 개념, 참 무한한 빛이요, 진리요. 그래서 그 사랑이요, 생명이요, 이런 개념을 무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 아시아권 사람들이 확실히 아프리카 쪽보다는 뭐예요? 개화가 됐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게? 그게 석가 때문이고, 공자 때문이고, 맹자 때문이고, 다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뭐예요? 예? 글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글이 뭔데? 공자 선생님 글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좀 깊어지고, 논리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거, 그런, 조상 때부터 그런 거 없으면 뭐예요? 그냥 뭐요? 와 이러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사랑이시다,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이런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 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어 없어? 있어. 사랑 있어 없어? 있어. 생명 있어 없어요?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얼어 죽었던 개구리도 뭐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생명은 뭡니까?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공기가 뭐예요? 공기가 뭐예요? 에어. 에어. 오, 좋았어. 그 공기 에어가 뭐예요? 에어가 뭐예요?
아직 안 배웠나? 자, 공기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뭐 산소, 탄산가스, 뭐 질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동양사회에 공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던 때에 그런 질소, 탄산가스 이런 거 발견 못했어요. 옛날부터 수백 년, 천년 전부터 공기라는 말을 쓰죠. 그 뭐예요? 공. 이제 공이 뭔 줄 알았잖아요. 공은 뭐가 있다? 예, 네,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기요 아니요. 그게 생기 그러잖아. 그런 개념을 이 동양 사람들은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거 못 배우면 뭐예요? 공기 뭐 공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런 유치한 차원을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차원 높은 뭐예요? 정신 세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석가가 교회에 나온 일은 없어도 성령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각 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야. 아시겠죠? 영어로 존재하신다. 진리로 존재하신다. 자, 이제 제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영어로 존재하신다. 거기에는 뭐, 이해 못할 거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인간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으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사랑이, 생명이 뭐가 되었다? 육신, 인간의 몸 같이 되었다. 그럼 여기 우리 물리학 박사님 계신데, 네. 자, 그런 생명이니 사랑이니 이런 건 다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 에너지가 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물리학적으로. 그렇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밝혀냈습니다. 이 물체도 에너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 에너지가 농축이 돼서 뭐예요? 물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막 여러분이 제일 초보적으로 제일 쉽게 제가 은우한테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은우야, 물 있다 아이가, 그렇죠? 물이죠. 자, 물은 몇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물은 물로서 존재해, 그렇지? 물은 물이야. 그런데 저 물이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어? 얼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얼음이. 자, 어떤 경우에 얼음이 돼? 에너지가 낮으면, 그건 뭐예요? 추우면. 그 온도라는 거 열 안에요.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환경에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물은 얼음, 고체가 돼버려. 액체인데, 본래. 그런데 또 열을 너무 열이 뭐요? 주위 에너지가 너무 열이 많으면 아, 이 액체가 무엇으로 돼버려? 아, 공기, 수증기는 공기요. 수증기가 돼버려. 액체로 해서 이거는 마실 수도 없고, 팥빙수 해 먹을 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지만 물이지만은 그 필요에 따라서 또는 뭐요 환경에 따라서 그 존재 형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물이 얼음이 됐다고 할까? 아니, 공기, 수증기가 얼음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가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일 때는 뜨끈뜨끈한 거야. 그렇죠? 에너지가 뭐예요? 상당히 환경의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다면 그건 어디요? 하늘나라지. 예? 하늘나라는 무슨 에너지가 많아? 사랑.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뜨거운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왔을 때는 이 지구상은 사랑이 없는 곳이야. 기껏 사랑이라고 그래봐야 무슨 사랑밖에 없어요? 조건적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캐서고, 예,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화내고, 예, 이런 세상이야. 아주 추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결국 뭐예요? 점점 기온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 수증기가 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됐다가 더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 얼음이 되잖아. 자,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기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고체 얼음이 됐어. 왜? 여기는 어떤 곳이니까? 죄가 많은 곳이니까. 자, 그러면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구원하시 우리 자기 목숨을 대신 우리 목숨 대신 죄값으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돼가지고 죽어야 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 사랑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 없죠? 응? 생명, 이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셔야 돼. 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돼? 죽어야만 우리의 빚을 뭐예요?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부터가 엄청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 뭐요? 싫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실 수
안 오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적 신은 인간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하여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성경의 종교는 진짜 그 신은, 그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되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니까 대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된다, 이거죠. 그냥 추상적인 존재로 오면 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죽일 수 없어. 안 죽어, 죽여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어느 아빠하고 어느 하고 둘 사이 정말 사랑이 있는데, 그거를 가서 어느 하고 아빠하고 둘이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 그거를 뭐요? 창을 갖고 와서 아무리 찔러도 죽어, 사랑이? 안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계시는 한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는 인간으로.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사랑이다. 자, 또 더 쉽게 어느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자, 은우 아빠가 은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은우가, 텔레비에서 서부 영화가 나오는데, 말을 잘 달려, 주인공이. 아빠, 그 영화 끝나서, 아빠, 나 말 타고 싶어. 뭐, 그렇다고 해서 말을 뭐, 갑자기 나가서 사올 수도 없고, 뭐, 말 사올 만한 돈도 없을 끼고. 그렇죠? 근데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 은우가 말 타고 싶다고 하니까, 말을 태워주고 싶은 생각이 뭐요? 진짜 꿀뚝 간절해. 그러면, 그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자, 아빠가 말할게. 타라. 많이 했지? 그럼.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야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제? 성령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석가모니에게도, 공자에게도,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역시 자 이상구 박사가 어느 날 보니까 사마귀를 되게 좋아하더라. 사마귀를 사랑해서 너무 가다 놓으니까 좀 미안했던 모양이지, 은우가. 그래서 보내줬다며. 그럼 그게 사랑이야. 그렇지? 그러면 은우가 사마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마귀 보고 사람이 되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랑하는 사마귀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인 은우가 사람이 되고 싶어질까 안 될까? 내가 와 사마귀는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마귀와 지금 은우가 사람이니까 이 사마귀는 사람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은우가 자기가 사람인데. 그 사마귀에게 야, 나 은우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너무 좋아서 내가 사마귀로 됐단다.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 거창하신 추상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와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예, 네. 그럴 수 있는 죽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삼위일체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리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는 건 아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안 되어오셨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도 결국은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엉뚱한 길로 갈라 그럴 때 언제나 어디서나 뭐예요? 야, 영이라. 이거 아니잖아. 그렇게 누구에게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 자꾸 이게 너무 신학적 단어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새 형태로 계시는 분이다.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삼위일체가 뭐고 그래 사치 마세요. 사실 그래봐야 그렇게 따져서 설명하려고 그래 싸봐야 솔직히 말해서 이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봐야 헛겁니다. 네. 그거는 뭐밖에 안 돼요. 그저 토론밖에 안 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토론 아무리 해봐야 그 해결이 안 돼요. 삼위일체의 해결점은 어디서 해결이 돼? 십자가에서 해결돼 버립니다. 십자가를 딱 보면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성령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론적으로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다. 요게 이제 핵심이야. 근데 이 제일 핵심 빼놓고 하나님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가르치려면 무조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사랑을 뭐요? 사랑을 줘. 그러면 말 한마디 안 하고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벌써 유전자에서 느끼기 시작하고 그게 사랑을 진짜 배우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시다, 사랑이다.